즐거운 주말입니다. 오늘 마침 어젠가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구조를 보니 흥미로워서 좀 풀어볼까 합니다. 이렇게 몇축 있고 몇축 있죠. 그죠? 근데 윤회론이라는 책에 오늘로 이제 뭐네 번째 수정인데 이제 더 이상 못 하겠고 윤회론 책의 구조가 두 가지가 추가되어 있는데 하나는 묘축이에요. 묘축조합. 또 하나는 저승사자 이론. 이게 다 윤회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묘축조합이에요. 사주에만 또 수십 개 정도를 풀어놨는데 기존의 명리이론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묘축조합이 뭐지?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게 왜 윤회와 관련이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자연순환도를 살펴야만 돼요. 자, 자연순환도가 인오술, 그죠? 삼합을 기준으로 여기서 신자진, 여기서 역마죠, 그죠? 여기가 제살이고요. 진, 월살. 이렇게 되는데, 요, 저승사자들이 머무는 해자축, 영혼의 세계. 이 영혼의 세계에, 여기 축이죠. 영혼의 세계에서 인을 통해서 축인으로 축묘로 이렇게 뭐가 전달되지? 업보가 전달돼요. 업보. 원한. 왜 그러냐면 이 축토에는 뭐가 있냐면 자, 지장간을 보면 계승기 이렇게 있죠. 욕 아니에요. 계신기. 그러니까 이거는 영혼이에요. 뭘 담은 영혼이죠? 바로 우주엄이라고 설명했고요. 그 시종자를 풀어낸 영혼이야. 이 시종자를 푸는 과정이 첫 번째는 해수, 임수, 이거 편인이라고 부르고 저승사자, 정, 술중신궁과 정화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자수에서 계수 폭발 우주어미 생기를 만들어내는 출발점 이것이 축토 속에 있는 거야. 그리고 신금은 뭐 사회축 삼합의 시종자니까 아실 테고 그것이 인으로 연결돼 묘로 연결된다고. 그러면 축인과 축묘는 뭐가 다를래요? 시공간 범위가 틀려요. 축인은 축에서 자축인 이렇게 순차적인 시공간 축묘는 여기에 뭐가 숨어있지? 인. 그래서 무슨 격각이니 상문 조객이니 이런 거를 따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개념들이 정확하게 뭐다? 시공간의 불균형 이런 의미들이에요. 당연히 형충파해도 그런 의미야. 결론은 뭐다? 시공간에 어떤 비틀림을 형충파라고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 뭐 격각이니 공협이니 협자니 아니 협자는 이제 다른 개념이고 뭐 격각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상문조객이니 이런 게 뭐다? 다 몽땅 시공간이 불균형 때문에 그 의미를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부여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축토가 묘목으로 갈 때는 인을 거치지 않고 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계소와 여기에 있는 신금이 갑자기 묘목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계시는 조상의
업보라고, 업보. 이 업보가 갑자기 휙 묘목을 타고 올라가는 거야. 자, 그렇다면 왜 묘목을 타고 올라가지? 그거를 이해하려면 아주 쉽죠. 자, 자축인, 묘진사, 이거 사계도죠. 여기에 겨울, 여기 봄, 여기 열계무가 있고요. 자, 이런데 여기에 축토가 있습니다. 이 축토에서 계신이 있다 이거예요. 이 계신이 묘목으로 바로 뚫고 나가는 거야. 땅 위로. 그러니까 축토에 숨겨져 있는, 예를 들자면 축토에 숨겨져 있는 어둠 속의 업보들, 나쁘게 말하면 범죄 행위들이 묘목을 타고 오르는 거야. 근데 이거를 윤회지, 영혼으로 보면은 업보가 묘목 생기에 전달되는 거야. 이것이 묘축조합의 문제예요. 간지러우면 을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야기했듯이 축토가 가진 어둠, 강도, 뒤통수, 한탕, 이런 것들이 타고 올라간다는 거야. 묘축으로.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묘축의 의미를 살피면 뭐가 되냐면, 다른 각도에서, 자, 인체에서는요, 인체는 생기를 유지해야 되는데, 생기를 유지하는 방법이 머릿속에 쾌, 심장, 몸통의 심장, 여기는 목이고요. 이것이 충작용을 한다고 했죠. 충기이위화, 중기를 통하여 조화를 이루노라. 정력과 중력이 충작용을 통하여 살아있음을 증명하노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충작용이 멈추면 어떻게 된다? 사망, 다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충작용을 계속 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모든 육체 곳곳으로 뭐가 흘러다녀요. 그게 뭐게요? 피죠, 피. 기자 피, 기. 피. 에너지로는 기라고 할 거고, 실제로는 물질로는 피라고 하죠. 그런데 그 피를, 정계를 이어서 피를 실어 나르는 움직임이 묘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명칭을 붙이냐? 좌우 확산 운동,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계도에서 보듯이 축토는 겨울에 있고 묘목은 봄에 있단 말이야. 이두 개가 만나면, 축토는 땅 속이고 자연으로 살피면 이건 땅 밖이라. 이건 새싹이니까 당연히 여기 여름에 있는 병화를 향해서 가고 싶잖아요. 그죠? 이 개수가 에너지, 발산 에너지를 주면 묘목은 병화를 향해서 간다고. 그런데 이 축토에 있는 신금, 축토에 있는 개수를 만나면 이게 응결된다고. 응결. 뭐가 응결되지? 을의 묘의 움직임이 응결되면서 피가 정상적으로 돌지 않다, 흐르지 않다. 그럼 어떻게 되게요? 막 수많은 물상을 만들어내요. 당연히 질병 관련이죠. 피는 결론적으로, 질병은 아주 쉬워요, 보는 게. 나중에 올해 내로 어떻게 질병론이라 써볼까 생각 중인데, 결론적으로는 뭐다? 피라. 피. 피가 잘 돌아요. 피가 안 돌아요. 피가 잘 돌아요. 건강. 피가 안 돌아요. 사망. 단지 이거야. 결론적으로 피라. 그럼 피가 잘 도나?
안 도나. 이것만 보면 되는 거야. 근데 피가 안돌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뭐가 있냐면 변태성이 여기 있어요. 이 묘축에는 그런 맛이 있다고. 근데 달리 표현하면 이거를 우리는 아름다운 동성애라고 한다고. 성이 동일한 것끼리 사랑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개념은 피가 안 도는 거야. 피가 돌지 않아서 어떻게 한다? 판단력이 이상해졌다. 이런 말이에요. 뭐 이게 이걸 뭐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윤회론 책에는 연쇄살인마 뭐 하여튼 뭐별 귀신 꿈꿔서 접신 빙의 뭐 정신병자 기타 등등 하여튼 이상 동성연애 뭐 하여튼 피해망상 무슨 시체 가늠 뭐 이상한 것들에 대한 사주를 다 풀어놓은 건데 이 윤회론의 책 자체가 왜냐면 이게 윤회 과정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그 기본적인 개념은 뭐라고 다시 얘기했지만 피의 흐름이다. 자. 이제 그만하고 이 사주를 한번 봐보자고요. 여잔데 어이하야 이 여자는 동성애가 되었나 봅시다. 게으른 근원적으로 봄날 것 같아요. 특히나 원래 묘월이야. 그러면 묘 여기에서 여기 을계무가 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공간, 월제 시공간이 틀린 게 아니라 적절한 거라고. 그죠? 그런데 이게 하필 축토가 여기 있네? 그러면 축토가 있어도 축에서 묘로 가는 시간 방향이기 때문에 시간 방향. 나쁘지 않잖아요. 왜냐면 묘가 나오려면 신금도 있어야 되고 여기 계수도 있어야 되니까 계신 이렇게 되잖아. 을묘 이렇게 나쁜 것도 아니잖아. 그럼 여기에서 뭐가 문제지? 이것하고 이게 문제라. 여기에 해가 아니라 개사 이렇게 있으면 좋잖아. 안 그래요? 그렇게 되면 축에서 묘로 사로 피가 잘 돈다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피가 잘 돈다는 뜻은 판단 사고 방식이나 판단력이 어떤다? 정상적이다. 근데 여기 하필 또 해수까지 써버리네? 묘목을 응결시켜버려. 축토도 응결시켜버리고, 해수도 응결시켜버리고, 축토도 응결시켜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지? 피가 이렇게 가는 게, 바르게 가는 게 아니라 역류해버려, 역류. 그러면서 우리는 A를 A라고 봐야 되는데, A라고 보지 않고 B라고 봐.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쓸데없는 고집이 생겨. 자기가 틀렸다는 건 모르고, 남들은 다 틀렸다는 걸 하는데, 혼자만 틀리지 않다고 고집을 부린다고. 이게 피가 막혀서 그러는 거야. 피가 안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화였다면, 동성애는 나오라고. 그래도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지. 피가 제대로 도는. 그럼 여기도 뭐 개미 뭐 이러면 좋잖아. 그럼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동성애의 문제는 뭐다? 피가 잘 돌지 않은 묘축이다. 묘축 해묘 응결되면서 사고 방식이 응결되고 판단력에 문제가 생기고 동성애로 빠지면서 소위 말하는 변태성욕으로 우리가 부를 때 결혼도 하지 못하다,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동성애를
뭐 다른 방식으로 아니다. 핵심은 뭐다? 기억할 핵심은 뭐다? 피의 흐름이다. 자세한 내용은 윤회론의 묘축 조합에 대해서 사주 예문 엄청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